사실 지금 현재 1등은 예상외로 세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세훈이가 오답을 안 내고 세훈이 현재 100점으로 단독 1등이고요. 우와. 어? 그다음에 단독 2등 70점입니다. 오. 그다음에 성우 씨 60점, 하늘이 2점이고요. 우리 효주 씨 고생했지만 현재 잦은 감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0점. 오 마이 갓! 마이너스 50점. 그리고 우리 지원님 마이너스 130점. 야, 주시하다. 지원이 되게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광수 오빠는요? 네. 광수 오빠 몇 점이에요? 아, 광수 큰 의미가 없어서 발표를 안 했는데 광수 마이너스 270점이거든요. 존재가 없고 이기적이에요. 아니, 잠깐만. 270점이면 너 지금 여기 지금 다 맞춰도 마이너스 받았는데? 그래, 순위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순위가 중요한 거니까. X세대 풍류에 30점 가겠습니다. 재미! 다시 시작해! 땡! 이제 다시 시작해!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우리 멈출 수는 없어! 땡이고요? 아니고요? 재미! 재미! 멈추지 맙시다! 땡! 땡! 난! 멈추지 않는다. 정답! 아. MZ에 20점 가겠습니다. 개코 우. 바둑. 존재 갖고 이기적이에요. 아, 이기적이에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꽃들 속에서 그 뭐냐고.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다듀. 버스커 버스커. 어? 땡! 아니고요. 아니. 장범준. 장범준 맞아. 정답! 오! 대박! 정답! 오! 오! 대박! 나 버스커 버스커. 그거예요? 맞아. 향이 점점점인 줄 알았어. 나는 오 곱하기 오 곱하기 아 두 배 두 배인 거예요? 어, 아 이거 히든 스테이지네요. 연습도 무제한이고요. 도전이라고 외치시면 그때 딱 해서 성공하면 100점이에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20점씩 감점. 아, 도전한 다음에 실패하면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세 번만 해보겠다. 네, 연습은 뭐, 하고 수도 수도 없이 하셔도 돼요. 아, 한 번은 성공하고 해야지.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 오, 우와! 실수할 수 있어. 아, 기억해! 잠깐만. 기억해, 지금을. 이번에 할까, 아니면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해요. 한 번만 더 하고? 감을 찾아. 오,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올 것 같아. 오케이! 오, 자, 바로 가자! 바로 지금, 가자! 지금 가? 가자. 어. 지금 가? 연습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할게. 연습 한 번만 더. 아, 알겠어요. 한 번만 더. 바로 도전할게. 오케이! 오, 가자, 했었어야지, 바보야! 야, 가자, 그랬잖아! 잘한다. 게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도전! 도전! 축하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축하를 안 해주세요. 박수했잖아. 아니 다 이렇게 아니 하이파이브 해주고 계속 째려보면서 이거를 하고 있으면 나 너무 신기해갖고. 와 이거 어떻게 와 이거 이거 여기 무슨 일이죠? 이거 반개 빠졌어요. 주저앉았어. 아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형 여기 이러다 실려가요. 아 웃겨. 여기 안 돼요. 아니. 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대신 이거 잠깐 재미만 말이 말이 다 찌그러졌어. 찌그러진 거야? 찌그러졌지. 말이 근데, 무릎을 꿇었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야, 말이 무릎을 꿇었어. 아, 형 대단해. 와. 말도 대단하다. 저 말도 촬영 중이라. 지금. 아, 그러니까 앞은 괜찮네요, 또.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풍류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상식 나머지 하나. 상식. 네, 상식. 자. 경제! 이 용어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8세기 호주에서 이것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어요. 두 글자예요? 자, 네 글자입니다. 인어공주. 인어공주! 땡! 아니고요. 반인반수. 반인반수! 아니, 땡! 아니고요. 형, 경제학자들이 이건 반인반수 효과로 이 상황은 반인반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반인반수 상황입니다. 세훈 씨의 지금 모습이 약간 힌트입니다. 예? 네? 네? 반인반수가 아니라고요? 아, 미친놈이야? 왜? 이게 뭐야? 미치겠다. 아, 지금 반인반수는 안 됐잖아. 동물이죠? 어? 나 잘 모르네. 블랙팬서? 아, 거의 다 왔어요! 땡! 레드팬서. 레드팬서 땡이고요. 블랙 뭔데? 블랙 뭐 같아? 이게 왜? 블랙 맘바. 자, 호주에서 발견됐다. 호주에서 발견돼서. 어? 육지... 둘 중 나간다. 둘 중 나간다. 블랙스완. 정답은? 아! 정답입니다. 아, 흑조, 흑조. 흑조 현상. 어, 지금 자태가 진짜 그랬네요. 애가 흑조처럼 앉아있는 게 반인반수. 반인반수야, 뭐냐. 미안해, 미안해. 마지막이다. 쉬운 거겠지. 엥? 어? 귀여워. 팬더. 뭐? 어? 뭐라고? 어? 아, 아, 아이돌 노래 아니야? 저걸. 저걸. 샤샤샤? 어, 모르겠어. 트와이스 맞는데? 트와이스야. 아, 사기 치고 다녀요. 사기 치고 다녀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아쉽습니다. 땡! 베이비, 치얼업 베이비가 아니야. 6대 4, 4, 1장 1장. 1장 1장. 트와이스의. 트와이스의. 치얼! 치얼! 땡! 야, 이거 왜 몰라? 형 알아요? 알아요?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기억,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 사기 치고 다녀요! 사기 치고 다녀요! 트와이스의 티티! 아니야. 땡! 아쉽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야. 이거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예요? 트와이스의 트와이스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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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육자사전 창창 트와이스의 와우 트와이스의 와우 땡 아니고요. 네 와서 잠시만요. 세훈이 우아하게 우아 아, 아 맞다 보다 정답. 몇십인가 몰라 몇십인지 이런 거아아 아, 여기 들으면 됐었는데 아, 우아하게 맞다 기억난다. 자, 일단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놀랍네요. 자, 우리 블랙스완 세훈이가 90점으로 1등이고요. 2등은 수빈 씨가 20점으로 그렇죠? 2등입니다. 20점으로 2등이요? 어떻게 된 거지? 최종적으로 0점 얻으셨고요. 마이너스 98점. 마이너스 120점. 어허. 지환 씨 마이너스 230점. 어허. 그리고 우리 광수 그래도 아까 100점 따가지고 마이너스 440점으로 꼴등. 이 안에 100개라고요? 100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특별히 상품을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주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 예매권 천장. 와. 저걸 뽑아야 되는구나. 천장을 뽑으시면 제작비로 천장을 구매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예매권 천장을 뽑고 싶으세요? 금을 뽑고 싶으세요? 뽑아서 아직 열지 말고 옆에 그냥 두세요. 자, 광수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와, 형 하나인데 진짜 금이면 진짜 형. 근데 광수 이런 일 많잖아. 그러니까요. 딱 하나에 형 모르겠다. 예매권 하나만 뽑아도 그럼. 우리 전체로.
뭘 만지고 금 금 붙이 그 의자도 가져가시려고 그래. 그래도 1등한 세훈이부터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뭐야? 꽝이. 아유. 꽝도 있구나. 꽝도 모르겠다. 저희가 수만 좋아요. 뭐라고 좋아요? 와 해적 핑계. 오. 안 핑계 말고. 대박 핑계.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대박. 꽝. 아 꽝이야. 아 집에 술이 많은데. 세훈아 네가 이런 애가 아닌데. 저희가 하나씩 드릴게요. 나눠주기가 없어. 에? 자 저렇게 되는구나. 뭔데? 뭔데? 뭐야? 아 보여줘. 아 진짜로? 다 있어요. 와, 다 있어. 야, 세훈이 아까 그 가고 싶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PL 아닙니다. 저희가 사온 거예요. 와, 잘한다. 성공했어, 성공했어. 웬일이야, 이걸 잡았어. 운동신경 진짜 없거든. 나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 얼굴 칠 줄 알았는데. 오, 야, 너. 우와, 천천히 열어. 천천히 열어, 천천히. 뭐 있어? 오! 오! 뭐야? 본인이 안 드시더라도 아버님 갖다 드리면 네.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술인데. 금이나 예매권은 아직 나오지 않을까? 아직 나오지 않을까? 아니, 아. 저 죄송한데 뚫어지겠어요. 어디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형. 아니, 너도 말해줘야 돼. 정우야, 딱 진짜 1분만 잘하면 된다. 진짜 진심이에요. 저 손 만지는 거 맞죠, 금? 형 다섯 개라서 확률이 있어. 꼭 간절하게 하면 이루어진다. 꽝. 형 아직 많이 남았어요. 형 아직 반도 안 왔어. 어 잠깐만. 어 있어? 어 있어? 어 있어? 떴어. 와우! 어 뭐야? 와우! 진짜? 진짜로? 어 아니네. 아 뭐야? 뭐야? CJ 상품권. 저 예매권인 줄 알았어요. 밑에 품권 보고 권 보고. 와. 예매권 뽑으면 진짜 좋을 텐데. 누군가 한 명만 뽑았으면 좋겠다. 한 명만. 한 명만. 자 하나 꽝, 둘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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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지금까지 유일하게 아무것도 못 뽑았어요. 네, 꽝 좋습니다. 저는 이거 수건 좋습니다. 야 뻥치지 마. 다음 사람 가시죠. 이게 송월 타월인가요? 괜찮은 거 아닌가? 네, 아, 송월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금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예매권. 맞아, 예매권 정도 해야 돼. 이런 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 아, 나도. 저도. 꽝! 아, 이거 아닌데. 꽝! 꽝 둘! 아, 아, 예매권이나 금이나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강수야. 오빠. 너가 진짜 영화를 한번 찍자, 오늘. 네, 예매권이 영화 한번 찍죠. 예매권이지. 100분의 1로 한번 가시죠, 형. 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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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근데... 약간 시청자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네? 누가 의심을 해요? 형이 의심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제안 같은 거 하나 해도 될까요? 제안이요? 네, 해보십시오. 저거를 다 이 자리에서 개봉을 일일이 다 하실래요? 네. 아니면 우리한테 두 장씩만 돌아가면서 그걸 걸칠래요? 아니 무슨 그런 제안이 다 있어요. 좋다. 형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아니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 상품을 반납하면 네. 하나씩만 덕볶이 해주기. 아, 세훈이 거를 만약에 세훈이가 되게 갖고 싶어 했었던 드라이기인데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세훈아 오해하지 마! 너 잠깐 나가 있어 우리끼리 얘기 좀 할게 그냥 아니 제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자 발송만 하시면 돼요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저 반납할게요 어? 뭐? 저도 반납할게요 네 개 뭐? 저도 반납할게요 네 개 아, 전 좋아요. 네. 아, 전 좋아요. 아, 역시. 형, 수건은 기념인데. 작지 않은 결정인 것이 여러분이 한 번 반납한 상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냥 CJ 재산으로 부족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술도 그렇고, 네. 다이슨 헤어드라이도 그렇고. 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요.
이런 건 돼요. 그러면 야, 제가 안 뽑을 테니까 저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저 안 뽑을게요. 뭐라고? 뭐래? 내가 자기 이름에 안 뽑을 테니까 저거 가져도 돼. 아, 자기가 똥손이니까 안 뽑는다고? 아, 그건 없어요? 아, 이런 도전.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 아니. 저 사실 그러면 세 장씩에 전 네 장? 난 힘들었으니까. 난 힘들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또 왜냐면 확률이 지금 그만큼 더 높아. 꽝을 많이 뽑아서. 확률적으로 지금 무조건 나와요. 그러네. 이번에 예매권이나 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다이슨보다 더 좋은 것만 저희가 얻어내면. 수건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전 드셔도 돼요. 굳이 찍어. 아니 형 이거 진짜 실용적인 거예요. 아니, 그냥, 실용적인데. 너 뭐라 했어? 난 안 뽑을 테니까 다이슨에 가져가. 아, 너무 대단한 제안 아니야? 나는 그럼 뽑지 않을 테니까. 진짜 파격적입니다. 야 종이 별로 없어. 안 나왔어 형이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아.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나와, 여기서 안 나오면 나와. 여기 형 나 안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 제발 금이어라. 꽝. 자 꽝. 저 꽝. 이게 이럴수록 점점 의심만 쌓여가는 거야. 진짜.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거는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뒤에까지 봐요. 형 뒤에까지 봐봐요. 야이씨! 아이, 어차피 두 개 다 꽝이라니까. 우리 진짜 다 꽝손인가 봐. 갑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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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아니. CJ 상품권. 와! 웬일이야, 상품권 그랬어. 이상하다. 상품권도 세 장이나 남았고요. 금 남았고, 핸드폰 남았고. 한우 남았고 지금 물건이 많은데 꽝이야. 진짜 우리가 똥손인가? 시작해. 좋다. 희망 잃지 마. 희망 잃지 마. 저도 없는데 나오더라고. 뭐야? 금 나왔어? 뭐야 못 봤어. 야 이거야. 응? 이거야. 꽝이다. 뭔데? 난 살면서 이런 운이 없거든? 우와. 뭔데? 꽝인데? 진짜로? 보여줘요. 꽝이죠. 진짜로? 아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나왔어. 꽝이야? 아, 슈즈 상품권. 아니 뭐 축하할 일이긴 한데. 아니 너무 축하할 일이긴 한데 뭐 이렇게. 아 리액션 하기 되게 애매하다. 뭐야. 자 세훈이. 아, 꽝 하나. 뭐라? 마지막이야. 야,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얘 수갑 걸어놔라 이거. 야,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해? 어떻게? 나 지금 저도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다이슨이랑 의식 주시려고 왔는데. 꽝꽝 터질려나 보다. 우리 모든 운을 다 여기다 갖다 쓰려나 봐. 그러니까. 와, 그럼 여기 안이 다 있다라는 거야? 이거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볼게요. 효정아 지금 이상하네. 아, 다 꽝이에요? 아니 아까 소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 예매권 너 소스 넣었는데. 와, 뭐야 뒤에... 뭐야. 몇 장 남았어요? 한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나 근데 이 10개 안에 다 있다고요? 금 여기 있고요. 금 여기 있고요. 금 12. 다 모여있어요. 한우 모여있고요. 이거 우리가 진짜 운이 없었네. 그치? 우리 게 아니었어. 그치? 예매권 100장. 정말. 예매권만 걸고. 예매권만 걸고 한번. 그러니까 하나는 가져봐야겠어요. 분해서. 예매권 나오면 사실 대박이지. 왜냐면 저걸 다 하자는 건 염치 없고 예매권만. 가장 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게임으로 가위바위보로 예매권 하실래요? 네. 사실은 저희가 갖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재수가 없으셔서 너 좀 무섭긴 해요. 재수 없으셔서. 저도 지금 너무 무섭고. 서론 끼치세요? 이거 하면 한 10분 전으로 들어가고 싶다. 오케이. 아,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뺏긴 기분이지? 미안하다. 수건 그래도 괜찮지 않아? 수건이 제일 실용적이에요, 진짜. 개봉 기념 이런 거 딱 써 있고. 다이슨 때문에? 아니. 왜 저것만 쳐다보고 있냐? 채연아 너 생일 언제야? 저 4월달. 다이슨 사줄게. 이거 녹화 들어가고 있죠? 예약해서. 7월. 뭐? 7월 14일.
7월 14일. 7월 14일 링데이 7월 14일. 링데이. 여러분 일단 운이 없어서 슬프긴 하지만 진짜 아쉬운 건 하나잖아요, 사실. 예매권. 네. 그것만큼은 그래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 쫙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해적이니까 마무리는 해적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하나씩 집어주세요. 여러분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찌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우 씨가 찔렀습니다. 통과했습니다. 100장씩입니다. 오. 천장을 그러면 만약에 하늘이가 인사하고 꽂았을 때 나오면 남의 사람들은 인사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끝! 끝이에요. 그냥 출장 15야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적 이제 곧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이거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요.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이니까요. 영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 얘기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다 얘기해 빠뜨리지 말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출장 15야 구독자분들 너무 우리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출장 15야도 사랑하고 우리 해적 도깨비 깃발도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오! 오! 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백장! 백장! 예, 출장 15야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해적 도깨비 깃발 촬영하면서 참 저희끼리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기운이 여러분들께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와. 자! 아! 아! 자, 200장! 200장! 이게 뭐라고 심장이 이렇게 떨려? 소주. 진심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설마. 에이. 네, 살았습니다. 자, 다음.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냐? 이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이거 왜 이렇게 긴장돼요? 끝까지 가야 해피엔딩이야. 다음 내가 꼽을게. 지원형. 해적, 운이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발. 400장. 네, 오늘 15야 와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됐었고. 왜 나 진짜 행복했어요. 500점. 500점, 500점. 오늘의 촬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면서. 너 손 타가워졌어. 왜 나한테 이런 거 좋아? 할 수 있어, 세훈아, 할 수 있어. 해적, 도깨비 깃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기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00도 뭐 대단한 거긴 한데 600이냐 1000이냐야. 축하드립니다. 예매권 천장은 여러분 덕분에 저희 구독자님께 저희가 구매해서 저희 돈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매권 천장. 해피엔딩이야. 우리 한 번씩 더 꼽아볼까? 그래. 잠깐만. 재미로. 나했어. 나 꼽았어. 저 꼽았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운 좋았어. 이거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역시 광수구나. 역시 광수야. 이렇게 멋있게 앉아서 해도 돼요? 저 얘기 좀. 반갑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죠?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나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와. 세범! 세범! 아프다는 사람이.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을 전 처음 봐요. 와! 정답! 우와! 나중에 봐봐요. 깜짝 놀랄 거야.
왜? 왜? 아니 아니 나는 왜?